막간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박지성 최고로 3시간 연속 강의를 듣는 걸 힘들죠?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10번만 하면 디스크 예방됩니다. 여기 허리 위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맞추 제가 이 영상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유심히 봤게요? 안 봤게요? 안 봤죠. 왜냐면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안 하는 애들 때문에 상처받고요. 이게 생활지도, 새로운 생활지도의 커다란 원리예요. 못난 행동에 대해서 철저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못난 행동, 못범죄, 외면하고 긍정적인 노력했을 때 어떻게 해라? 어디다 써줘라? 생활기록부에 써줘라. 매달 며칠 아무개가 했다, 뭐 했다 이렇게. 그리고 생활기록부에다 입력을, 그 역발상인데 가령 정말로 이기적이었던 어느 여학생을, 근데 걔가 회장이 된 거야. 회장이 돼서 작년 담임, 내 맞은편에 앉았던 작년 담임이 걔 회장 되면 안 되는데 막 걱정을 하셨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이기적이더라고. 그런데 걔를 제가 한 방에 훅 보내버린 게 뭐냐면, 이 바로 그 책상 줄을 두 명이 주번인데 두 명 중에 이제 한 명이 깜빡이고 그냥 간 거야. 우리 반은 동료 평가를, 주번에 대해서 동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친구들이 주번 543이 동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교사의 평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피어 프레셔. 동료들의 평가를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가는데 얘가 간 거야. 그러니까 깜빡이고 가니까, 근데 회장 애가 걔하고 동료가 같아. 한 명 남은 그 걔하고 빨리 가려니까 책상 줄을 같이 맞추고, 그걸 나한테 걸린 거야. 바로 수첩을 꺼내서 저거 매달리지. 주번 학생 한 명이 주번을 입고 갔을 때 대신해서 책상 줄을 맞춰주었음이라고 생활기록부에 입력했죠. 그리고 바로 부모님과 본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 그때 문자값 15만원 들었어, 한 달에. 그러니까 제가 카톡 지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공짜잖아. 보내고, 왜? 칭찬이나 비난, 야단은 씻기 전에 해야 돼요. 식음은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바로. 그랬더니, 그러고서 또
영악한 게 교사는 영악해야 돼. 저는 정기고사 끝나고 생활기록부 사본을 거기다가 학교에서 가정으로 하는 난이 있는데 그걸 볼 일일이 다 써줘. 필요 없어. 난 이미 평상시에 생활기록부 써줬어.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부가 하나다 단계, 2년마다 담당자가 달라져가지고 민원의 시절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건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애가 그렇게 알려줬더니 그 다음날 학교 와서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부끄러워서. 근데 그 아이는 무념, 무난 동료 외동딸이야, 걔가. 걔가 자라면서 언제 남에 대해서 배려를 배울 기회가 있었겠어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 이 행동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훌륭한 행동이야? 그러니까 걔가 정말 회장으로서 1년 동안 헌신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기회만 있으면 봉사하려고. 아, 이기적이라는 어떤 생활기록상, 생활상의 어떤 핸디캡도 무엇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 생활기록.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출력해서 준 거니까 보통 4장의 생활기록, 중학교에서 4장인데 어떤 애는 7장, 어떤 애는 8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비교할 겁니다. 비교하고 근데 민원을 낼 수가 있나 없나? 낼 수가 없지. 난 팩트만 썼는데. 뭐뭐 했다. 안 한 놈은 웃는 거고. 그래서 생활기록 두 배 차이 나. 그래서 생활기록을 나눠주고 그랬더니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 담임은 진짜 실질. 철저하다. 뭐야 진빈이. 와 진짜 미치겠네. 딸러한테 우리가 이어질까. 뭐 아니 이렇게 빨리 답이 나와 있네. 이거 아니 이게 원래 이게 답이 치졸까지 나와. 치졸하다. 우리 담임은 진짜 치졸하다. 아니, 그것까지 나와야 원래 스토리가 되는데. 아니 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치졸 뭐 초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때 제대로 터지죠. 아 근데 그냥 한 방에 맞춰버리기가 좋죠. 아 그래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임은 근데 보통 가장 먼저 나오는 담임 친절이에요. 그런 나는 친절한 게 중요. 물론 친절한 척은 하지만 담임에게 요구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거. 뭐에 철저한다? 교육학 정복무 시 교육학의 인간 행동의 변화,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 어떤 생활을 적어야 돼?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적는 것이 바로 생활기록보다 저는 교육학 정의에 맞게 이렇게. 그래서 올해 선생님들이 철저한 담임입니다. 시를 떠. 우리 담임 진짜 철저해. 왜? 놓치질 않거든. 심지어는 이런 거. 어느 날 교실 뒷문 유리창이 깨졌어. 요즘 애들 유리 다룰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녀석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거야. 신문지, 종이, 시험지. 시험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걸 딱 싸서 말아서 버리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죽는 거야. 매달 며칠 교육팀 문이 지금 유리창이 깨졌을 때 조심스럽게 잘 모아서 안전하게 버렸음 좋겠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입력했다고 알려주죠. 그런데 학부모가 민원을 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넘는 놈 있다 이거야. 이렇게 솔솔 우울이 뻥 터지면 이제 넘어와. 이렇게 손을 넘어옵니다. 그럴 때는 요것으로 애들을 막아야 돼. 무엇이 볼까요? 요건 좀 어렵지? 힌트 주세요.
맞추고 싶어요. 아, 자, 요번 거는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감. 네. 저는 중학교에도 교실에도 이런 학급 비품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반은 그 충전기도 다 있어요. 아, 전기 얼마나 된다고. 내가 내도 된다. 만원 정도. 그 충전기. 그래서 애들이 우리 교실에 가면 다 있어. 집구석에도 없어도. 그 상품으로 있고요. 뭘까? 어, 여기 시옷이 생자예요. 생자. 생활. 정? 교정? 아니, 교. 생활 긍정. 이게 우리의 맹점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모든 학교에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생각이죠. 이거 필요 없어. 이제 여기 드릴게. 직접 받았는데. 안 받으신 거예요? 네, 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요?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생활 규정만 제대로 알았어도 제가 이렇게 스타 강사가 되진 않았을 거다. 학교마다 애들이 어떤 행동했을 때, 어떤 행동했을 때, 어떤 행동했을 때 그거에 따른 징계 규정이 다 있단 말이죠. 사실은 초등도 있어요. 초등인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이 만약에 저는 과감하게 초등 선생님들께도 요청하는 게 애들이 생활을 문제가 심각하면 생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셔라는 거예요. 왜 국가가 우리에게 법이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 규정이에요. 규정은 단위 학계의 법률이거든요. 근데 그걸 물론 실질적인 어려우면 징계를 하도 안 주다 보니 징계 절차에 관해서 연구된 바가 별로 없어. 서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있으면 적어도 책한 권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교내봉사는 이런 것이 있고, 사회봉사는 기관에 이런 것이 있고, 특별교육은 이런 것이고, 출석정지 이런 것이고, 특별교육 애들이 출석정지 했을 때 학교 안 나올 땐 이런 과제를 주세요.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나라 매뉴얼이 없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카페에다 다 만들어 놨다고. 돌봄 지우기실 카페 보시고 거기에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검색하시면 제가 교내봉사의 신박한 아이디어 거기에 교내봉사도 애들이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없으면 애들이 화딱지만 봐요. 특히 그 중에 액기수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스러운 그 저기 저 로제타석에 나올 만한 그런 규정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복장용의 규정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서로 뭐 심각한 그 논란거리잖아요. 인권위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복장용은 왜 애들을 간섭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 말고 애들 수업과 관련된 거는 철저하게 모든 선생님들이 숙제하시고 일관되게 대응하셔야 하지. 그럼 한 8가지 내지 보통 한 10가지 있어요. 수업 중에 뭐 하는 경우, 또 교사 지시 불이행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거기에도 또 묘한 정치학이 있어. 정치학이. 왜냐면 교권이란 말 쓰지 마라. 제가 교육부에 계속 또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교권이란 말을 자꾸 써버리니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에도 권리 있다. 우리 학생도 있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당신들 권리만 주면 자꾸 그런 따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권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우린 손해볼 게 없어. 니네들이 지랄하면 누가 손해봐? 너희들 친구들이 손해봐. 그래서 대신에 거기다 메모해두세요. 동료 학습권 침해라는 말 쓰자. 교수님께서 그 말을 쓰려고 하는데 애쓰서 학습권 보고 동료 학습권 침해. 그래서 신학계 혹시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아무 교감 선생님 때까지 해서 CX 하는 놈 나와봐봐. 지금 당당하거든. 그냥 얘기하네. 그런 무기가 있다. 생활. 누구 학습권? 동료 학습권. 그래서 저는 아예 뜬 동료 학습권 치면 어디서 찾아? 카페에 다 있어. 그거 책으로 내려면 아마 100권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나 저 제명에 못 사, 못 사. 그래서 이렇게 한 119. 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노래 인성교육송 아까 보셨지만 21개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히트곡이에요. 송아지 뒷담은 술에 같이 불러봅니다. 시작. 뒷담은 술래기 나무가리 술래 뒷담을 옮기며 나는 술에 지쳐 하나 둘 뒷담은 쓰레기 나무가리 쓰레기 뒷담에 많으면 나는 쓰레기통. 근데 이거는 왜 쓰레기통? 남이 한번 굳이 가서 쓰레기를 가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작사한 건데 어느 탤런트가 이 말을 했더라고. 어제 그 페이스북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왜 많이 말하는 신경 써? 원래 남 말하는 게 사람 본질 아니야? 근데 그거 쓰레기를 내가 왜 그 받아주냐고 마음속에 내가 쓰레기통이야? 근데 그저 똑같은 말을 하셨더라고. 그렇죠? 그 이 얘기를 애들한테 뒷담까지 말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노래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지야. 라이프 스킬. 사회적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내가 라이프 스킬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시면 1345 여기 가시면 이거 제가 뒷담은 쓰레기 이걸 또 사회적 학습지로 만들었어요. 자, 뒷담 깐노 1번, 뒷담 전환 시키 2번, 뒷담 듣고 우는 시키 3번. 다 찌질하다. 온라인 상대. 그럼 우리가 찌질이 3남매 이 중에 올림픽을 하자. 찌질이. 그래서 이 학습지 이름이 찌질이 올림픽입니다. 이거는 전교 단위로 하셔도 좋습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교실에서 이거 조회 시간에 할 수 있어요. 뭐 3분 내지 5분 힘이 된다. 이거를 아니면 등교길에 이벤트를 한 거야. 이 뒷담 깐놈 전환놈 선생님 누가 제일 찌질한가 올림픽 시상대 만들어놓고 애들은 됐다. 등교길에 스티커 붙이는 거. 스티커. 그러면 나중에 통계가 나오죠? 초등학교 초등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등은 거의 누가 1위로 나와? 전달. 얘가 그래서 이제 뒷담을 쓰레기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계를 해가지고 학급별 통계, 전교 통계에서 교원의 곳곳에 붙여. 응? 그러면 애들이 그 교육이 되어 뒷담은 쓰레기 쏘고 가르쳐 주고 그러면 이게 제일 학교폭력 예방에 특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여학생들 관계폭력이 시작됩니다. 그죠? 관계폭력. 근데 그거 예방하는 게 최고예요. 애들이 화장실 갈 때 주머니에 손 놓고 뒷담은 쓰레기 이렇게 되면 뒷담에 의한 학교폭력은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 가시면 이것도 출판사에서 책 내자고 하는 건데 나도 좀 놀자 이제. 여기 145종인가 학습지가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누워서 파워포인트 내려갖고 누워서 내려갖고 집에서 보시고 아 요거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럼 딱 받아서 동화면을 뿌려.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반도 저 반도 그 반도 다 이거 하더라고요. 애들이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우리 담임만 해 그러면 안 돼. 중국 가자 그러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이에요. 선생님들 여기 나눠드린 거. 또 너무 좋아. 또, 아이고, 첫째까지 왔어. 세상에. 네. 세 번, 마지막 쪽이 학교 통역 예방 기술인데요. 여기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퀴즈 사이트에 학교폭력 예방 퀴즈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철저하죠? 한꺼번에 보면 우울해져요. 조금씩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초등용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것도 초등 초에서 작년에 발생했던 사안이 있을 거라고. 뭐 주택기 뒷담 갔다 이런 거. 또 초등 중학교에서 작년에 생활주도 사안, 학교폭력과 생활 사안이 있을 거라고 하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퀴즈식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골라. 동아리에서 골라주고, 당신은 몇 년부터 몇 년 골라, 내가 이 뒷부분 고르게 해서 골라서 딱 이렇게 한쪽짜리 학교폭력 예방 퀴즈 만드셔서 그 외부 강사 왜 불러? 돈 주고. 그냥 선생님이 하시라고. 이런 거 만들어서 선생님이 하시라고. 그리고 초등 것도 있어. 우리 딸이 만든 것도 있고, 집사람이 만든 것도 있어. 그냥 다들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들 이렇게 다. 내가 그거 지고 갈 거야. 근데 요거를 하면 재미난 거. 자, 문제집 나눠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상품도 뭐, 하리보 몇 개 주고, 뭐 안경 이런 거 좀 애들 미쳐. 이거 갖고 싶어서. 지랄이 컨셉 이런 것들이. 이 안경 중에, 저 아까 빗줄 가 있는 거 있죠? 저 어디 가면 다 있어. 다 있어. 거기 가면 다 있어. 가격이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가격 대비 했을 때 수업 상품으로 써보세요. 학교 폭력 예방 퀴즈 오늘 이거 다 맞추면 너 하면 상품 준다는 거 애들 눈 뒤집어 줘. 그게 요즘 애들 재미거든요. 요렇게 자 10번만 하겠습니다. 10번 학교 폭력 특강을 오신 강지원 변호사님이 소년원장 하시던데 소년원에 오는 애들이 다 요 문제 10번입니다. 서술형 아니 다 단답형 소년원 생애들은 뭐뭐뭐 뭐뭐시 있다. 자 나 이거 다 들여가서 다 드리고 가는데 뭐뭐뭐 뭐뭐시 있다. 첫 글자 알려드리면 너무 쉽게 답이 나와서 맨 끝에 거만 진 진이야 진 성질 네. 뭐? 욱하는 성질 정답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근데 보통 이런 학생이 잘 맞추는데 본인이 네, 네. 아, 욱하는 성질 근데 강지원 변호사님이 2시간 100분짜리 강의를 하는데 100분 내내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욱하는 성질 저도 괜찮다 이 문제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르치면서 여기다가 문화상품권 우리 반에서 문화상품권 만원짜리 딱 붙이고 야 맞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땡땡땡 한 가지고 땡땡이 딱 그랬어요. 근데 문상 만원의 힘 이걸 맞추더라고요. 욱하는 성질을 맞춰버리더라고요. 와 대단하지 애들 만원부터 눈 뒤집어지라고요. 만원을 투자하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도 본전 뽑아야지. 저는 이렇게 생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제일 중요한 때가 점심 시간인데 그리고 쉬는 시간인데 그 다음에 그래서 점심 시간에 애들을 다 내보냈어요. 축구공 주며 나가라 운동자고
특히 사내 애들은 볼 쳐다보면 서로 공감 능력 생겨요. 나가 교실은 내가 지킨다. 3월 한 달은 제가 교실에서 밥 먹고 내가 뭐 누워서 자. 나가 임마. 교실 콘크리트 독인데 뭐하랬어. 내보내고. 쉬는 시간에 요거는 저의 비기인데요. 수업 시작하면 교실에 항상 들렀다가 내 수업 교실을 하고 끝나도 들렀다가 교실. 왜냐? 우리 담임은 맨날 우리 곁에 있어. 젖어들게 만들어. 아, 초병 그렇지. 맨날 있지. 그리고 어느 날 애가 한 애가 얼굴이 벌개가 좀 시시거리고 있는 거야. 그때 쉬는 시간 조용히 생각하다가 소년 한 애거든 아이들의 공통점. 속상해.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그리고 이제 아까 들었던 노래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게? 그 습관된다. 선생님 치매 어머니 때문에 화딱지 나서 어머니한테 화내기 시작하니까 그게 어느 날 제어가 안 되더라. 선생님이 집행이가 엄마 우리 엄마를 때리려고 그랬어. 그래서 차마 때리지 못해서 천정을 쳤지. 우리 집 빵꾸가 서너 군데 나갔다. 근데 아 이게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바로 저는 신경전치사 상담받고 약물 치료했다. 그렇지. 교직은 종합에서 아이들 사기도 치고 사기도 치고 그렇지 사기 쳐야지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그런 걸 사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전문용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치매를 사기죠 거짓말 창의적이다. 타이머 선물로 드릴게요. 창의적 누가 해서. 이건 뭐 해주냐. ADHD 애들은 시간에 구획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한국동 할 때 항상 딱 붙여놓고 얘들아 7번 딱 해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애들이 초등 7분짜리 그러면 7분 딱 하시고 놀래요. 자,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창의적 거짓말 아니고요. 시유적 거짓말이에요. 시유적 거짓말. 근데 국내에는 시유적 거짓말. 시유. 치유한다 이거 치유. 치유적 거짓말인데 자세한 내용은 어디를 참고하세요? 카페를 참고하세요. 이것까지 하다 보면 3일은 해야 돼요. 여기 영상도 있어 치유적 거짓말. 학부모랑 대화할 때도 지금 선생님께서 사기도 친다고 했는데 사기는 지금 치유적 거짓말. 그게 사기야. 그래서 애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엉뚱하게 사회봉사 하면 그 우리 애는 내가 나설 테니 이런 얘기 하실 때 거기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마셔라. 그럴 때 적당히 치유적 거짓말도 하죠. 아 근데 어머니 그 규정이 만약에 사회봉사를 안 하게 되면 그 다른 징계를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안타까운 표정을 치우면서 징계 거부하면 또 학폭 300만 원 벌금까지 내죠. 그렇게 치유적 거짓말로 하셔라. 이게 학교폭력 예방 시집까지 네. 그리고 학부모
얘기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생활규정에서 이것들을 빼서란 말이에요. 수업을 거부했어? 우리 추석 정지까지야.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불소년 반항하라는 폭력을 하였으면 퇴학처분.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애들하고 싸우지 말자. 저는 생활지도 부장하면서도 애들한테 얼굴 붉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규정돼서 해버리니까. 선생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동료 학습권 침해사항 그냥 신고만 하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립니다. 두 달을 매주 매주 선도위원회 열어버렸어요. 두 달 동안. 그랬더니 생활지도를 보는 날 파리 아파. 살만하더라. 뒤치다거리 하지 말고 그거를 이 디서플린 분위기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 리액티브 애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리액티브 디서플린이거든. 이것도 필요해. 리액티브 디서플린도 이미 애들이 선을 넘었을 때 이것을 해줘야 돼. 지금 이게 안 돼 있어서 우리 전 우리나라 전국이 지금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랄까 다섯 글자 네 글자보다 더 중요한 거 다섯 글자 뭐 생활기록부. 저는 이거를 프로액티브 선제적 앞서가는 꿈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낯선 행동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이걸 결과안내 중심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명함을 3월 첫날 가능하면 명함을 준비하세요. 담임 선생님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담임 선생님께 명함을 받으니 학부모도 대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느낀 전부터 신중감이 생겨 총회가 기대를 기다려주더라. 제가 종이로 만들면 지금 선생님들 명함 어디 만들래 뭐 어색하죠. 그냥 좀 빳빳한 종이 해서 여기 가시면 명함 샘플이 있어서 그래서 명함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그게 왜냐면 학부모 총회 때 어머니께서 왔다 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종이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가 학부모님을 이렇게 감동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용기를 내서 저는 명함을 정식으로 만들기 시작했지만 급하니까 내가 만들었어. 함께 만들어 기한하는 게 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니? 그 담임 소개 명함이 만들기 좀 이거 부담이 되시면 담임 소개서라고 만드셔라. 담임 속에서 뭐하러 만드느냐? 학부모 총회 때 뵐게요 이 말이에요. 학부모 총회 때 우리 반은 초등은 많이 오시지. 네. 많이 오시고 중학교에서 우리 반은 10명 이상 온다. 10명 이상 와야 돼. 오셔야 돼. 왜냐하면 10명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마케팅 3월에 교사의 최대 마케팅은 아이들이 아니라 학부모 총회. 왜냐하면 학부모 총회에 나온 부모님들, 그래서 담임의 얼굴을 본 분들, 이분들은 절대 배신 안 때려. 그리고 애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접어서 들어. 니네 담임이 그럴 뿐이 아니다. 이런 짜식 웃기고 있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총회 정작 와야 될 분은 와 안 와. 안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서포터가 돼서 여론을 그분들이 형성을 해줘요. 리더급이기 때문에 그 엄마들은 상담할 때 이 학교에 나온 엄마들하고 상담하거든. 그러면 그 엄마 어머니들께서 다 커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 학부모 사업이야말로 노성비가 가장 높은 사업이다. 노성비. 노성비가 뭐예요? 노력 대비 성과예요. 날로 10배, 100배 장사라는 거지. 담임석에서 한 장 제대로 써서 나눠 드리고 한 것이 앞으로 교직의 인생. 거기다가 자꾸 부려먹어야 돼, 담임 엄마들. 1인 1역 하다 못해. 저는 학부모청에 때 왔을 때 각 애들도 1인 1역 하는데 엄마들도 1인 1역 해주셨지. 뭐 녹색 어머니인지 뭐 황색 어머니인지 하시고 급식 담당 하시고 다 이제 하나씩 하십시다. 근데 그런 분들이 기여한 분들이 결국은 소속감 느끼고 학교 발전을 더하실 거다. 뭐 노성들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 첫째 학부모총회 할 때 가능하면 이렇게 뺑둘러 앉는 그 포지션으로 앉으셔라.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서 있고 학부모가 앉아 있으면 갑과 을이 돼요. 대등학년이라 해서 이렇게 하고 저도 그냥 앉아. 저도 간단하게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고 학급 뒤치, 뭐 1인 1역, 뭐 주관활동 동료 평가 이런 거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의견 발표 얼마나 기뻐하셔.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이분도 지금도 연락해요. 한 번 동지가 되면 평생 제 재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사진 찍으셔도 돼요. 학부모 총회 때 왜 부담스러우냐. 개별 면담하고 그리고 초등에서 아무리 길어도 30분 이상 면담하면 안 돼요. 머리 뽀개져. 왜냐면 긴장하잖아 서로. 그거보다는 저는 차라리 한날 한시에 모아서 아까 같은 포메이션을 앉아서 이 얘기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앉으시고 자녀 장점 3번은 사실은 자녀의 단점이야. 단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올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견해상 네 가지씩을 말씀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와 자기소개 내 누가 아무 이유만 누굽니다. 아 저는 지금 전업주부고요. 요즘 전업주부인 분이 별로 없어. 뭐 보험회사 다니고요. 아 보험회사 다니시 명함 좀 줘보세요. 그럼 제가 명함도 나눠드리고 왜 공동체다. 뭐 어때서? 그럼 저는 열심히 적어 줬거나 녹음해 놓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부모총회. 학부모총회 또 있어? 없지. 근데 6월달 학부모 수업 공개하는 날을 저는 학부모 총회라고 이름을 붙여. 그리고 학부모님 딱 모셔. 2차 학부모 총회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럼 이때 또 무슨 얘기해? 대부분 3월에 나오셨던 분들이 또 오셔.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쭉 말씀 나눠. 어머니들 표정 보세요. 어때요? 자세가. 손님 같아요? 손님 같지 않죠? 주인 같잖아. 이렇게 우리가 한 편이 돼서 여기 가시는 영상도 있어요. 네, 영상 쭉 이런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 아마 네. 오늘 2교시 마지막 시간에 요지는 이거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으면 제약이 되고 소통하면 서포터가 되어주신다. 단단히 준비해서 올해는 학부모와 같이 가자. 부모님들을 코치팅하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서 미주알 고주알 써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학교에서 손님들도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특히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게 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불친절하냐. 초등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알림장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감동적이야. 그래도 우리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써줘. 그래서 감동인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지. 근데 그거 근데 사실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린이집은 성취 기준이 없단 말이야. 어린이집 왜 무슨 수학이 어느 만큼 돼야 되냐고. 그런 거 없잖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거 감사하냐고. 그런 거 안 한다고.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는 해야 될 학력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1학년 담임선생님들은 해주셔야 돼. 다릅니다. 우리도 평가 없으면 정말 하루 종일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즐거우셨어요? 실에서 많이 풀리셨죠? 우리 연수 소감문 저 집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카톡도 안 되는데 뭐 하겠어? 여기다가 소감문에 적어주시면 그거 보면서 아 흐뭇하다 나 이제 알겠습니다. 자 참 이 초등중 교장 선생님처럼 이게 몰입해서 강의 들으시는 교장 선생님 생애 처음 본다. 아 진짜 몰입하게 만드셨습니다. 아 그래도 교장 선생님도 뭐가 바쁘신지 눈동자가 맨날 흔들리거든. 딴 생각하느라고. 근데 진짜 열심히 들으시네. 네 여기다가 우선 놔주시고요. 제가 답례품으로 귀여운 스티커를 여기 놔둘 테니까 가져가세요. 애가 하나인 분은 하나, 애가 둘이면 둘. 지금 나눠드린 양식은 양식이 그 맨 밑에 하단 주소에 있고요. 단원 마칠 때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원의 마무리로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왜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거 필요하거든요. 여기다 그 정표로 가져가셔도 되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더 좋고 그러면 저는 어차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걸 디지털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려고 하거든요. 가독성 때문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고 아까처럼 실습으로 구글 렌즈로 불러오셔서 텍스트만 복사해서 거기 단톡방에다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더 죽어 그럼 뭐 3시간이요 3시간이어서 정신을 알았는데 죄송하네요. 실은 차라리 2시간씩 두 번이 훨씬 낫더라. 텀을 두고 근데 왜냐면 학부모총회도 1차보다 2차 때 네, 선생님. 하이클래스 있으세요?
네, 여기다가 주시, 종례를 누가 해 주시나? 나 해가지고 뭐지? 오늘 제가 교감도 책품 쓰거든요. 아, 네. 네. 네, 여기다. 달리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연락.